기미, 잡티, 주근깨를 없애줄 수 있는 제품들을 꾸준히 오랫동안 사용해보고 비교해본 리뷰를 지금까지 피부 트러블 한 번도 안 적었고 피부에도 적응도 잘했고 피부가 자극받은 느낌도 없어가지고 올리브영에서 진짜 씹어먹는 제품 복합적인 피부 고민에는 정말 알짜배기 제품이라고 진짜 자신있게 소개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 빠져있는 제품이에요. 10년 이상 엄청 오래된 기미 잡티가 일주일 쓰니까 옅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몰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요즘 저의 최대 관심사인 그리고 요즘 몰랑이분들의 관심사인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제 가을철이 되다 보니까 여름에 아 뜨거워 햇살 때문에 올라온 기미, 잡티, 주근깨를 없애줄 수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와서 오늘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요즘 나이를 먹으니까요. 요즘 저의 관심사랑 고민은요. 주름 탄력도 고민이지만 기미, 잡티 그리고 피부결이 좀 좋았으면 좋겠고 피부 잡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여러분? 다들 비슷하지 않아요? 피부과에서는 그 레이저 토닝이라는 시술을 하기도 하는데 그 레이저 토닝 꾸준히 받아야지만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런 거 말고 내가 집에서 꾸준히 써서 효과 있는 제품을 찾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올리브영뿐만 아니라 약국에서까지도 구매한 제품들을 꾸준히 오랫동안 사용해보고 비교해본 리뷰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저에게 잘 맞았었던 추천템 그리고 이거 쓰고 뒤집어졌다 저희 추천하지 않는 후회템까지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우선 여러분 기미, 잡티, 주근깨가 왜 생기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뜨거 햇살을 받게 되거나 자외선을 받거나 피부에 열을 받게 되면 안에 있는 멜라닌 색소가 막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멜라닌 색소가 피부 바깥으로 점점 올라와요. 이 올라오는 거는 당연해요. 우리 피부가 각질 주기 28일 주기로 피부 안에 있었던 기저층부터 점점 표피로 올라오는 기간이 제가 28일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28일이 지나면 요 루틴에 맞춰서 점점 피부에 각질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멜라닌 색소도 비슷한 루틴으로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 한 달 내내 받았었던 자외선, 열감 때문에 이제 초가을인 딱 지금 이제 잡티가 두드러지고 요즘 들어 약간 주근깨가 생긴 것 같고 요즘 약간 기미가 보이는 것도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이 잡티랑 기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멜라닌 색소를 억제시켜주는 게 가장 좋고요. 미백 성분이 같이 들어간 제품을 쓰면 더 따봉이겠죠. 그리고 표피에 있는 각질까지도 약간 유연하게 제거해줄 수 있는 약간 유연하게 관리해줄 수 있는 성분까지 같이 체크를 한다면 완전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첫 번째는 각질 제거, 두 번째로는 멜라닌 색소를 억제시켜줄 수 있는 성분이 있는가, 세 번째로는 멜라닌 색소를 억제시켜줬으면 피부의 전체적인 이제 톤까지도 잡아주면 좋으니까 이제 미백 관련된 미백 성분까지도 체크하는 게 완전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체크한 제품들을 몇 가지 소개도 해보고 요즘에는 이제 약국에서 유명한 멜라토닌 크림 그리고 도미나 크림까지도 실제로 한 달 정도 써보고 리뷰까지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저의 잘 쓴 템, 저의 추천템은요. 스킨 스티컬즈예요. 스킨 스티컬즈 제가 이 씨페룰릭을 정말 좋아하잖아요. 벌써 몇 년째 꾸준히 제 돈 주고 구매해서 사용하고 영상에서 소개할 정도로 엄청 좋아하는 제품인데 이 스킨 스티컬즈는 국내보다는 해외가 더 유명해요. 제가 유럽 파리 여행 갔는데 유럽 파리에는 길거리 곳곳에다가 다 스킨 스티컬즈 광고가 붙어있을 정도로 이 스킨 스티컬즈가 정말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국내보다는 해외가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요즘에는 국내에서도 많이 이 제품을 찾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씨페룰릭으로 입문을 해서 디스컬러레이션까지 꾸준히 쓰고 있고요. 이 디스컬러레이션은 기미 잡티 흔적을 옅게 만들어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씨페룰릭이랑 같이 썼을 때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높고요. 안에 상세 페이지를 살펴보면 15%의 기미 완화가 됐대요. 일단 이걸 보고서 어떻게 안 살 수 있어? 기미 완화가 됐다고? 나 너무나도 사고 싶은데? 그래서 구매를 해봤는데 가격은 조금 비싼 편입니다. 기미뿐만 아니라 기미, 주근깨, 잡티, 피부 미백에도 좋다고 하니까 두루두루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트란넥사믹 에시드라는 성분이 1.5%
5%가 들어가 있어요. 이 트란섹사민 에시드가 피부에 멜라닌 색소를 억제시켜주는 성분이거든요. 1.5%. 나이아신아마니드가 5% 들어가 있고요. 헤페스라는 성분도 들어가 있는데 그건 5%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성분도 각질을 유연하게 케어해주는 성분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제형감이 완전 물 그 자체? 그냥 워터리함 그 자체라서 피부 타입 상관없이 부드럽게 쓰기에 좋고요. 자극감도 굉장히 적어요. 전 처음에 기미 제품이고 고농축이고 고영양 제품이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피부 트러블 한 번도 안 적었고 피부에도 적응도 잘했고 피부가 자극받은 느낌도 없어가지고 스킨케어, 토너 그 바로 다음 단계에 써주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TMI를 하나 알려드리면 이 제품이 피부과에도 엄청 입점이 많이 되어 있어요. 제가 실제로 다니는 피부과가 신사동, 압구정, 청담동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세 군데 전부 다 얘가 있어요. 얘랑 그 C페룰릭이. 근데 피부과 입점되어 있는 거는 함량이 조금 달라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가정용이라고 해가지고 데일리 케어 제품이라서 1.5%의 트라믹사민 에시드가 들어가 있는데 피부과에는 디스컬러레이션 디펜스라고 해가지고 트라믹사민 에시드가 3%가 들어가 있는 완전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도 있거든요. 그 제품 제가 찾아보려고 구해보려고 했는데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도 아직은 요 데일리 제품으로 써주고 있어요. 써보면 정말 만족스럽고 피부 타입 상관없이 그냥 나이트 케어 단계에서 써주면 되니까 왕 추천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이 제품도 있습니다. 짜잔! 올리브영에서 진짜 씹어먹는 제품. 씹어먹는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 제품인데 저랑 넘버즈인이랑 같이 공동 개발을 해가지고 런칭을 했는데 인기가 정말 많대요. 글루타치온 흔적 앰플 샷입니다. 탕산화뿐만 아니라 기미, 잡티, 흔적, 피부 톤까지도 약간 두루두루 잡을 수 있는 약간 미백 제품, 미백 멀티 제품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었고요. 임상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피부 속 멜라닌 개선, 피부 균일도 개선, 색소 침착 만족도 개선까지 받아가지고 임상도 진짜 빵빵하게 받아가지고 엄청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는 제가 시간이 오래 지났고 이제 그냥 자신있게 얘기를 해보자면 안에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을 꼭 넣고 싶었어요. 이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 자체가 항산화에도 좋고 미백에도 좋다 보니까 두루두루 굉장히 효자 같은 성분이거든요. 근데 글루타치온을 단독 함량으로 높게 넣게 되면 냄새도 약간 쿰쿰하고요. 이게 안정화를 시키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글루타치온 함량 자체를 조금 낮추는 대신에 복합적인 네트워크로 미백 제품을 진짜 많이 넣었거든요. 글루타치온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비타민 C 넣었고요. 비타민 E 넣었고 코엔자임 Q를 넣었어요. 근데 비타민 C랑 비타민 E가 같이 만나면 미백에 비타민 C까지 글루타치온 받고 비타민 C 받고 비타민 C 도와주는 비타민 E까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미백을 잡아주기에는 굉장히 탄탄한 성분을 넣었고요. 얘도 트라넥사민 에시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스키스티컬즈 디스컬러레이션보다 함량은 더 높았어요. 그리고 안에 월귤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정제수가 메인이 아니고 월귤 추출물이 메인이어가지고 전체적인 피부 톤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진짜 만족했거든요. 제품 개발을 하면서 이렇게 빵빵한 스펙으로 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는 엄청 만족을 많이 했어요. 복합적인 피부 고민에는 정말 알짜배기 제품이라고 진짜 자신있게 소개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제품은 지금 두 병 넘게 세 병 가까이 비워가면서 정말 찐으로 애정했고 제가 이걸 너무 잘 쓰다 보니까 추석 명절에는 저희 이모들이 이 제품 달라고 할 정도로 진짜 인기 터졌거든요. 그리고 제형감 자체에서도 칭찬할 점이 비타민 C 넣고 비타민 E 넣고 미백 제품 이렇게 많이 넣으면 제형감이 약간 꾸덕꾸덕하거나 끈적이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넘버즈인 이 제품은 한 병을 다 비워갈 동안도 변색 없었고 제형감도 변하는 게 없었고 꾸준히 한 통 비울 때까지 이 안정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저는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보습 성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복합성 또는 건성에게 더 잘 맞기는 하지만 요즘에 계절이 가을이잖아요. 그리고 겨울철로 넘어갈 거잖아요. 그럴 때는 수부지나 지성 피부도 충분히 쓸 수 있다. 그 점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저는 얘를 제가 작년 12월쯤부터 테스트를 했었어가지고 4월까지 꾸준히 4개월 정도 썼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미 제품이나 잡티 제품 테스트하려면 하루 이틀로는 절대 그게 막 드라마틱하게 나오지 않거든요. 최소 그 각질 루틴이 도는 기간이 28일이다 보니까 최소 두 달 이상 써야지만 이게 내 눈에 약간 좀 제대로 보이는데 저는 12월부터 4월까지 테스트를 해보면서 실제로 여기 이게
짙은, 엄청 짙은 잡티가 있었어요. 그 잡티가 옅어지는 게 점점 보이더라고요. 4개월 동안 더 옅어지고 이제 약간 더 이상 옅어지기 힘들 정도로 정말 많이 옅어져서 저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다른 기미 제품이랑 비교했어도 확실히 애정감을 갖고 오래 쓰다 보니까 이게 눈에 점점 보이기도 하고 사진이나 영상을 찍었을 때도 이게 차이가 보이니까 점점 약간 애정도가 더 올라가는 느낌? 그래서 제가 얘를 단점을 다 찾아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단점도 딱히 없는 게 앞에 소개한 스킨 스티커즈랑 비교하면 가격 대비 가성비는 훨씬 더 높아요. 아, 너무 얘만 칭찬하는 것 같은데 가격 대비, 용량 대비, 성분 대비, 효과와 함량을 비교를 해본다면 진짜 충분히 선택해도 되는 제품이에요. 다음은 여러분 요거 요즘 신상이고 제가 요즘 빠져있는 제품이에요. 이지듀의 DW Easy F Melatonin 1D 앰플. 대웅제약 맞나? 맞아, 대웅제약에서 만든 브랜드예요, 이지듀가. 근데 이지듀에서 기미 잡티 앰플을 출시했다고 해요. 이게 출시되자마자 약간 제 눈이 번쩍 뜨이면서 뭐야, 제약회사에서 만들었어? 나 그러면 조금 더 믿고 쓰지 하고서 제가 구매해서 써봤거든요. 상세 페이지에 들어갔는데 10년 이상 엄청 오래된 기미 잡티가 일주일 쓰니까 옅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서 어떻게 안 사요? 제가 당장 사버렸죠. 딱 이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안에 EGF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요즘 정말 애정하는 성분 중에 하나거든요. EGF가 상피세포 성장 인자라고 해가지고 표피는 각질 재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EGF 어디에 많이 보이냐면 재생크림, 영양크림 혹은 약간 미백 잡티 쪽에 많이 쓰이고 있고 그 성분 자체가 엄청 비싼 성분에 속해요. 그래서 그 EGF가 넣었다 그러면 일단 신경 많이 썼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아무튼 요 안에도 EGF가 들어가 있습니다. EGF가 들어가 있어서 피부 각질까지도 케어를 해주는 원리겠죠. 여기 안에도 글루타치온 들어가 있고 비타민C 들어가 있고 흰보기 버섯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마 맞을 거예요.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이 제품 또한 미백 제품을 많이 넣어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근데 궁금한 거는 메인 성분이 EGF고 비타민이랑 미백 성분이 약간 보조 성분으로 들어갔는지 조금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왜 궁금하냐면 안에 함량이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조금 단점, 아쉬운 점이기는 했어요. 제형감이나 사용감은 저는 만족스러웠거든요. 제형감이 에센스와 앰플의 중간 단계라서 굉장히 가볍고 크리미한 느낌이 느껴지고 저는 건성이랑 복합성한테 잘 맞을 것 같은 제형감이었어요. 쓰고 나서 피부가 뒤집어진 적도 없었고 제가 이 볼쪽 위쪽에 최근에 트러블이 올라오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꾸준히 바르니까 이 잡티 흔적이 점점 옅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피부가 엄청 얇다 보니까 이게 다시 돌아오는데 최소 20일 이상이 걸리거든요. 한 달 정도 걸리는데 바르니까 굉장히 빠르게 나아지는 게 느껴져가지고 이게 약간 효과 있다 라는 걸 느껴졌고 꾸준히 2주 이상 써주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다음은 우리 몰랑이분들 제가 약국템도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님들의 사랑, 어머님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어머님들의 기미 잡티를 없애주는 바로 도미나 크림. 진짜 유명해요. 너무 유명하더라고요. 네이버에 도미나 크림 한번 검색해보세요. 어머님들의 찐사랑을 받으면서 잡티계의 임영웅급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정말 찐사랑을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거든요. 구매한 이유는요. 제가 넘버즈인 제품을 쓰면서 이쪽에 있었던 엄청 짙은 잡티가 진짜 많이 옅어지고 더 이상 옅어지기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가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얘는 더 이상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제가 찾아보니까 도미나 크림이 완전 직빵이라고 해가지고 구매를 해봤고요. 도미나 크림이랑 얘는 멜라토닌 크림이 있는데 둘 다 하이드로퀴논이라는 메인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은 멜라닌 색소를 억제시키면서 멜라닌 색소 자체가 일할 수 있게 하는 티로시나라는 그 세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 자체가 약간 일을 못하게끔 야 너 일하지 마! 멈춰! 하는 그런 성분인 거예요. 약간 억제시키는 성분. 이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이 2%, 4%가 들어가 있어요. 둘 다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가 있고요. 가격은 약국별로 상이하다 보니까 저렴한 곳에서 구매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중년층에게는 도미나 크림이 진짜 인기가 많고요. 저는 30대잖아요. 아직 20대, 30대 그 중간? 그런 분들한테는 멜라토닌 크림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우선 제가 도미나 크림을 써봤는데 고함
함량이라는 점에서 일단 끌렸고 김이 주근깨를 정말 없애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나 진짜 사라졌다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들어가지고 실제로 후기도 많이 봐서 구매를 했고 국소 부위에만 사용을 해줘야 돼요. 판만 써줘야 되는 거고 제가 1%, 2%, 3%씩 점점 사용량을 올려가다가 얼굴 면적을 조금 넓게 발라봤거든요. 바로 그 다음날 뒤집어졌어요. 진짜 찐으로 뒤집어져서 깜짝 놀랐고 얼굴 전체가 붓기 시작을 하면서 눈이 안 떠지고 쌍꺼풀이 사라질 정도로 얼굴 전체가 빵빵하게 부어오르더라고요. 제가 태어나서 30년 인생 동안 그렇게 알러지 반응이 일어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도미나 크림은 사실 요즘에는 조금 중지를 시켜주고 있고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도 저같이 이제 어린 20대, 30대 친구분들은 도미나 크림을 도전을 해본다면 진짜 조심히 써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요즘에 써주고 있는 거는 멜라토닌 크림이에요. 하이드로퀴논이 2%가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안전하게 쓸 수가 있고요. 이 제품도 제가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히 쓰고 있지만 그래도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진 않아서 저에게는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이 제품 또한 똑같이 정말 국소 부위에 소량만 써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얼굴 전체 면적을 다 바르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우리 물랑이 분들 여기까지 제가 써보고 정말 좋았었던 제품들 그리고 조금 후회했었던 제품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미백 제품, 기미 제품, 잡티 제품 고를 때 제 리뷰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